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LNF와 하마시스템,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과 DOU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LNF를 말씀드리겠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그 4분기 실적은 그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 그 다시 한번 그 마진율이 올라가고, 이에 따른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까지 그 최종 수요자 테슬라의 판매도나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익이나 우려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약세의 모습을 보여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통해서 납품하는 것이 아닌 테슬라에게 진납하는 구조, 그리고 테슬라 이외에도 추가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그 매출과 실적 성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북미 쪽에 추가 캐파 증설 같은 성장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한 2차 전지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공격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조금 조정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 우려를 떨쳐낼 만큼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실적 성장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서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피어그룹 대비 현재 PER 5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종 내에서도 가격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